아버지 잘 안 되시죠? 죄송해요. 제가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은 못 사드리고. 아이고, 상관없다. 형. 어? 뭐야 이거? 나 스마트폰 샀다. 뭐라고? 스마트폰 샀어. 이거 내 거고 이거 아빠 거 최신 스마트 이거 너 거 세 개 샀다. 스마트폰을 지금 샀다고 이거를? 어, 스마트폰 내가 세 개 사버렸어. 아니 형 그냥 우리 있는 거 쓰면 되지. 스마트폰은 또 무슨 스마트폰이야? 뭐라고? 무슨 스마트폰이냐고. 어, 내 거는 기가 팍팍 기가 산다고. 아빠 거는 잘생겼다 잘생겼다. 네 거는 팔로 팔로 팔로미 이거야. 세 개 샀잖아.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네가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물어봤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어. 아 진짜 그래서 이거 얼만데 이게? 이거 세 개에 280만 원. 280만 원? 어, 어. 하, 형 핸드폰 요금 어떻게 낼 거야? 뭐라고? 요금 어떻게 낼 거냐고? 자동이체로 내야지. 걔네들 21일날 은행에서 정확히 빼가더라고. 걔네들이 하나도 안 틀려. 아 형은 진짜 어? 있잖아. 형 같지도 않다 진짜. 너 말이 형한테 다소 지나치다? 너 뭐라 그랬어? 뭐가 지나쳐? 형 같지도 않다고. 야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? 야 네가 형 해라 그러면은. 네가 형 해. 그래 아버지. 아, 짜증나게 하지 말고. 뭐? 아무튼 나는 이거 못 내주니까 형이 알아서 하라고. 야 그냥 좀 도와줘 가족끼리. 내가 왜 도와줘. 형이 나한테 박스로 줬던가 알아서 해. 야 그거 박스로 주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? 형 창룡이 할머니는 박스 주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대. 100만 원씩. 박스 줬는데 100만 원을 번다고? 그래. 그럼 하루에 33,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박스 1kg에 85g 한 달이면 30일. 그럼 하루에 400개 한 달이면 12,000개. 그러면 서울에서 천안 거의 라인 독점하셨네 그분이? 좀 있으면 랜드마크 세우시겠는데 입장료 두 배로 받겠다 그분. 아 진짜 그치?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 이거 줘. 왜? 가지고 형 나가 그냥. 지금 나가서 살아 그냥. 야 내가 우리 가족 잘하려고 그런 거지. 넌 너무한 거야. 나가 그냥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야 됐어 추우니까 이거 옷도 줘. 옷도 그래. 줘. 옷도 내 거니까 가져가. 그래. 가져가. 야 그 노트북도 줘. 내 거니까. 아, 가져가. 그래 너는... 가져가. 이것도 가져가. 다 가져가. 너는 야. 야 그거 저 책상도 줘. 왜 책상을 왜 줘? 형이 가져가 왜 자꾸 나한테 시켜? 내가 형 조수야? 내가 뭐 조수라 그랬냐? 주라고 내 거니까. 그게 아니라 형 내가 조수로 보이냐고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? 내가 형 조수로 보이냐고? 조수로 보여? 네가 말한 조수는 어떤 책임자 밑에서 일을 배워가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. 아니면은 하지 마라! 다 죽는다! 아니 아버지 그냥 끝났다 형아! 아니면은 하지 마라! 아니 지금 정말자부터 끝났다! 아니 아버지 뭐하지? 뭐? 좀 조용히 좀 해줘! 말의 표현을 정확히 하라고!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! 왜?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냐고 말을! 어 네가 말이 좀 지나치게 하잖아! 형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야 생활비를 준 적이 있냐? 어 무슨 뭐 방값을 준 적이 있냐? 도움 안 될 거면 그냥 나가! 아빠 나가시죠! 아빠 아니, 일어나세요! 나가시게! 아니 아빠가 왜 나가! 네가 물어봤잖아 생활비랑 방값! 집에 이러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! 아빠 일어나세요! 아유 진짜 나가시죠 아빠! 아니 형 아빠가 아니라니까! 뭐! 형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지? 뭐! 그럼 나도 이제부터 눈에는 눈, 이에는 이! 코에는 코, 귀에는 귀! 아! 아이 나와 그냥! 아! 너 일로 와! 아버지 저 이렇게 말귀를! 너 일로 와 여기 앉아! 아 진짜 왜 자꾸 피딱선을 타자 진짜로. 그게 아니라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. 답을 놓고 툭 까놓고 얘기하자. 이예비가 뭘 해주면 되냐? 어? 이예비가 뭘 해주면 되냐고. 아이고 가서 박수 주우시죠.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네.